식료품 가격을 학군의 호수에 가려고 지금 기차를 타고 왔어요. 미니버스 타고 왔거든요. 열차를 두 번 갈아탑니다. 한 번 타고요. 지금 또 한 번 갈아타서 호수로 가는데요. 전쟁 40분 정도 걸립니다. 구라에서 송은장 가는 케이블카를 탔어요. 호수로 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40km 걸린다고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고고씨. May stop suddenly to prevent an accident. 고엔시모です. 케이블카를 타는데요. 케이블카에서 멀어지는 풍경입니다. 정상이 굉장히 아름답죠. 진짜 케이블카 타러 올라갑니다. 해발 800m. 해발 800m래요. 이렇게 해서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이런 광경 저 처음 봤어요. 땅에서 유황이 노천인데요. 유황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어요. 하늘 이렇게 꼭대기까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유황 냄새는 뭐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이 학군에 오자고 할 때 그냥 남편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요. 생각했던 이상으로 좋습니다. 저는 저쪽에서 유황을 캔다고 합니다. 유황을 캐서 사용을 하는가 봐요. 우리 남편이 여기에서 유황으로 구운 계란이 있다네요. 계란도 한번 먹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 온천이 왜 좋은지 여기를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쪽에는 우리 케이블카 올라타고 왔던 그 리프트위가 보입니다. 자, 저기 뒤에 후지산이 보이고요. 이거는 대통곡이라고 써있는데 오악구다니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큰 계곡이란 뜻이에요. 전망대에서 파는 과자인데요.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과자가 쌀로 만든 과자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고 먹어보니까요. 속에는 땅콩이고요. 겉은 이제 검은 콩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응? 대나무 수술로 만든 대나무 수술로 만든 땅콩 과자래요. 이렇게 해서 반을 자르면 속에 땅콩이 있습니다. 저 지금 먹고 있는 중인데요. 맛있어서 한 개 샀습니다. 학군에서 해발 10m가 넘는 정상에 올라가서 유황도 보고요. 검정 계란도 먹고요. 자, 여기 지금 케이블카에서 저 호수로 가는데요. 저 호수로 가서 범선도 탈 겁니다. 햇빛이 역광이 돼서 이 호수의 과정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케이블카 타고 지금 해발 7m로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자, 호수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는데요. 식당 바깥으로 그 유람선이 보이고요. 오늘 저 우리 유람선 탈 거거든요. 그리고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가 엄청나게 커요. 자, 우리가 탔던 유람선이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주변 경관을 둘러볼게요. 호수가 한 700m에 있는 호수거든요. 많이 크네요. 자, 별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유람선을 타고 지금 호수 위를 유람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의 꼭대기입니다. 유람선에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 갑판 위에 올라왔어요. 산 7m에 이렇게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자, 범선도 보이고요. 호텔도 보이고요. 이 여기 호수의 끝인 것 같습니다. 한참을 달려왔어요 지금.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인형이에요. 아유, 재밌네요. 그런데 가격 만만치 않네요. 1850엔입니다. 아주 조금 재밌어요. 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요. 여기 안에 시장 바구니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좀 특이하죠? 그리고 가격은 540엔이고요. 시장 바구니가 여러 가지 무늬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선물 가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 전통 가옥이고요. 아주 일본 냄새가 물씬 납니다. 생선을 파는 가게인데요. 음식 가게입니다. 생선이 위에 딱 있어서 아주 봐도 딱 이렇게 생선을 파는 그 식당 요리 식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쭉 넘어서 보면은요. 아, 호수가 보이고요. 경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일본 식당인데요. 일본 전통 과자하고 녹차하고 같이 마시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팔아요. 이렇게 이제 한색만에 있는 게 녹차하고 여기 무슨 떡이라나 무슨 떡인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모찌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떡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팝니다. 판매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 차를 주문을 했습니다. 세트를. 티 책상이고요. 티도 이렇게 먹는 책상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킨 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트로 팔아요. 일본 전통으로 이렇게 파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커피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는데요. 차 하나는 녹차고요. 하나는 현미 녹차. 그리고 이렇게 저기 네모, 긴 거는요. 그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요깽. 양갱. 양갱입니다. 자, 한번 시식해 볼게요.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아주 일본풍의 냄새가 많이 나는 가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물 가게인데요. 도쿄를 흉내내서 여기 원래 꽃 프린트 된 데다가 다염을 찍었어요. 도쿄라고. 프린트 모양에다가 도쿄라고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봤던 도쿄를 모티브로 한 뒤에 매는 가방 있고요. 저기 뒤로 보이는 게 우리가 호수를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하코네에 도착을 해서 참 뭐 이렇게 고즈넉한 시골 동네인 줄 알았는데요.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선물 가게도 많고요. 일본식 느낌의 건물에 아주 아롱다롱한 음식점이라든지 가게가 울망줄망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코네에 있는 호수를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진짜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이렇게 경치가 절경입니다. 아주 바닷가로 보이는 사이사이를 나무 사이로 보이는 느낌이 완전 절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솔길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오솔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가 출항하는 모습입니다. 배가 보이시나요? 내 눈에는 지금 보이는데요. 역광이라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범선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죠. 여기는 지금 섬이고요. 우리가 섬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섬에서 그 호수가 보이는 과정에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